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5월 3일 개봉 예정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는 마지막 가오갤 영화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난, 에고, 타노스 같이 원작에서 강렬한 매력과 엄청난 입지를 가진 악당들과 싸워온 가오갤이 이번에 싸울 악당이 바로 하이 에볼루셔너리인데요. 로난, 에고, 타노스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인물인 것과 다르게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엄연히 그 시작은 지구의 인간이었습니다. 고전 호러 SF 영화의 팬인 제임스 건은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마치 우주판 모로우 박사 같다면서 매우 좋아하는 악당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가오갤 2에서 에고의 좌표를 앞이나 암호 분석기로 돌려보면 윈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이름이 바로 허버트 윈덤이죠. 이 점에서는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등장이 일찍이 예견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로켓의 기원과 아담 워럭의 첫 등장을 설명하는 영화라면 하이 에볼루셔너리 같은 우주판 모로 박사가 악당으로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복잡한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설정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1966년 마이티 토르 134호에서 처음 등장한 마블 코믹스 캐릭터로 여러 히어로들과 싸웠지만 대체로 어벤져스와 엑스맨의 악당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기원은 1988년 에볼루셔너리 워라는 이벤트에서 정립이 되었는데요. 이때 비슷한 컨셉의 후배 악당 미스터 시니스터와 관련된 기원을 갖게 됩니다. 1987년에 데뷔한 미스터 시니스터는 엑스맨의 악당으로 19세기 영국에서 태어난 천재 생물학자 나다니엘 에섹스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심취한 나다니엘 에섹스는 런던의 불황자들의 납치에 실험을 할 정도로 급변적이었는데요. 왕립과학원은 같은 멤버인 그를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그는 고대 이집트의 뮤턴트, 호모 슈퍼리어, 아포칼립스를 깨우게 되고 인간의 진화라는 것이 실존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는 그렇게 가족을 버리고 아포칼립스의 힘으로 미스터 시니스터라는 악당이 되었는데요. 20세기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허버트는 생물학에 지대한 관심이 있던 옥스퍼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나다니엘 에섹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화 실험을 진행했지만 아직 부족한 학계의 생물학 기술 때문에 매번 실험에 실패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똑똑했기 때문에 제네바의 어느 유전학 학회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조나단 드루라는 유명한 생물학자와 만나게 되는데요. 그와 친분을 갖는 것도 잠시 그에게 어떤 수상한 인물이 다가옵니다. 그 의문의 인물은 그에게 당시로서는 학계를 뛰어넘는 생물학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설정상 이 인물은 이뉴먼즈 소속 유전학자 패더로 이뉴먼 데비안트 혼혈인 그의 아들을 위해 허버트 윈덤의 진화 실험을 이용하려고 정보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허버트 윈덤은 진화 실험에 빠져서 학점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키우던 달마시안을 인간처럼 진화시키는데 성공하지만 그 반인 반수는 결국 사냥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사건은 허버트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결국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조나단 드류에게 같이 연구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당시엔 조나단 드류의 아내가 유럽의 어느 한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그들은 그곳에서 연구실을 짓기로 합니다. 그곳이 바로 트란시아에 위치한 운다고어 산이었습니다. 원래는 운다고어 산에서 사악한 엘더갓 크톤이 최초의 흑마법사 다크홀드를 썼는데요. 그가 다른 엘더갓 악툰 데모고지를 피해 달아나고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운다고어 산은 루소프라는 남자 가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20세기에 그레고리 루소프가 다크홀드 사본을 발견하면서 늑대인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의 선조 루소프가 일찍이 다크홀드로 늑대인간이 이미 된 상태였고 그 피가 대대로 후세에 몰래 전해졌는데 하필 그레고리가 다크홀드를 다시 접하면서 그 저주를 오랜만에 깨웠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그레고리 루소프의 아내는 미국으로 도망치고 그곳에서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바로 웨울프 바이 나이트 잭 러셀입니다. 그레고리 루소프 부부는 운다고어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이곳에 왔던 조나단 드류 부부와 허버트 윈덤에게 산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산에는 또 우레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뉴먼 유전학자 패더가 다시 허버트에게 나타나는데요. 패더는 지구의 지하에 사는 몰로이드들의 일부를 그들에게 건설 노예로 제공해 줍니다. 조나단 드류는 이를 탐탁치 않아 했지만 우라늄의 위험성과 패더가 제공해준 특이한 기술을 숨겨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허버트의 말대로 결국 몰로이드들을 노예로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운다고어 산에는 스타델 오브 사이언스라는 허버트 윈덤과 조나단 드류의 최첨단 연구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몇 년간 그들은 연구에 잘 매진할 수 있었고 드류 부부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나 그의 딸 제시카 드류가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심각한 병에 걸리는데요. 거미를 연구하던 조나단 드류는 거미들로 만들어진 재생성 용액을 주입했고 허버트 윈덤이 만들었던 유전자 가속장치에 그녀를 보관했습니다. 이 제시카 드류가 바로 훗날 일대 스파이더 우먼이 됩니다. 아무튼 제시카를 그렇게 간신히 구한 조나단과 허버트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운다고어 산의 늑대인간이 조나단 드류의 아내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나단 드류는 안 되겠다면서 딸을 허버트의 장치에 맡기고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허버트는 자신이
지점을 하고 있고 늑대 인간에 대한 저항도 들었고 수상한 사람 패드도 자신을 아무 때나 찾아오는 만큼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한 파워 수트를 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과 같은 하이 에볼루셔너리 특유의 외형이 나온 이유입니다. 허버트는 그 뒤에 늑대 인간을 제압하고 그의 정체를 발견하는데요. 허버트는 그레고르의 늑대 인간 비밀을 듣게 되고 그를 떠나 보낸 뒤에 동물들을 반인 반수로 만드는 실험을 진행했고 이들을 신인류, 뉴맨으로 부릅니다. 설정상 스파이더맨의 클론 사과를 일으킨 악당 마일즈 워렌이 허버트 윈덤의 부하로서 이 시기에 뉴맨을 만드는 실험에 합류했었습니다. 그런 허버트에게 이제는 조나단 드류가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은 마법사 매그너스가 운다고 산의 현재 주인인 허버트에게 크톤이 다시 깨어날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조나단 드류에게 빙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둘은 몰랐지만 사실 그레고르 루소프가 다크홀드 사본을 다시 구해서 몰래 다시 주문을 외기 시작했고 크톤은 그를 통해서 운다고 선으로 지구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즈음 어느 한 여성이 출산을 앞두어 운다고 선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녀가 바로 스칼렛 위치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칼렛 위치의 출생의 비밀 영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허버트 윈덤은 조나단에게 빙의한 매그너스의 조언대로 뉴맨을 무장시키고 중세 기사처럼 훈련시켜서 나이츠 오브 운다고라는 자신의 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허버트는 나이츠 오브 운다고를 지휘하며 직접 크톤과 싸웠는데요. 매그너스는 그레고르 루소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로 빙의해서 크톤의 주문을 멈췄습니다. 이때부터 나이츠 오브 운다고 뉴맨은 허버트를 로드 하이 에볼루셔너리라고 중세식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 에볼루셔너리라는 이름의 기원입니다.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운다고 선에서 진화 실험을 계속하다가 우연히 토르의 연인 제인 포스터를 만나게 되는데요. 나이츠 오브 운다고가 위험에 처한 그녀를 구해주고 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에고와 싸우느라 바빴던 토르는 제인을 찾다가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시타델 오브 사이언스에 오게 되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하이 에볼루셔너리를 배신한 실험체 늑대 맨비스트를 발견하고 제인을 구하기 위해 맨비스트와 싸웁니다. 맨비스트는 놀랍게도 토르와 싸울 정도로 막강했는데요.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토르를 도와서 맨비스트가 만든 또 다른 반란 반인 반수들을 제압했습니다. 이미 크톤과 마법사 매그너스를 조우하면서 과학 이외의 것들의 가능성을 느낀 하이 에볼루셔너리에게 이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다른 신적 존재를 조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학 맨비스트에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토르에게 자신의 기원을 설명해 준 뒤에 지구를 떠나서 더 넓은 세상을 꿈꾸려 합니다. 그는 시타델 오브 사이언스를 하나의 로켓으로 바꾸고 일부 뉴맨을 운다고어 선에 남겨둔 채로 우주로 떠나버리는데요. 먼 시간이 지나고 그는 운다고어2라고 이름을 붙인 어느 행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다고어2에서도 그의 뉴맨 실험은 잘 진행되지 못했고 그의 뉴맨들은 전쟁 광호를 보내서 혼란만 일으킵니다.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결국 충신을 지구로 보내서 헐크를 납치합니다. 그를 이용해서 질서를 수립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심지어 그는 헐크를 더 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은 다행히도 잘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헐크는 폭주하며 모든 존재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요. 납치범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이 사건, 즉 그의 첫 번째 악행으로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자 그는 살기 위해서 마침내 자신에게도 직접 실험을 가해서 자신을 진화시키는데요. 이때에서야 그는 초능력을 가진 하나의 육신 없는 정신적인 존재, 인간 진화의 완전한 종착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전지전능한 힘으로 사태를 진압하고 헐크를 돌려보내는데요. 그는 자신이 너무 이질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스스로를 퇴화시켜서 초능력을 가진 강력한 인간 하이 에볼루셔너리로 돌아갑니다. 그가 어떻게 허버트 윈덤이라는 과학자에서 하이 에볼루셔너리라는 초인이 되었는지의 기원만 설명을 해도 이렇게 정신이 사납습니다. 미스터 시니스터, 이니먼스, 스파이더우먼, 크톤과 다크홀드, 웨어울프, 스칼렛 위치, 토르, 헐크가 모두 뒤섞인 정말 어지러운 캐릭터인데요. 아무래도 하이 에볼루셔너리 관련 고전들 여기저기에서 나온 설정들을 한 대 묶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MCU에서는 훨씬 더 깔끔하게 설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우주에서 그런 최첨단 실험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설명할지 쉽게 예측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아담으로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에고처럼 강력한 악당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를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